야, 감히 줘보니까 어때? 멋진 일이네. 정말 잘 설리지? 네. 야, 설리네. 야. 감히 이거 진짜 대박이지. 어. 야, 우리 인덕션에 먹으니까 그 좋다, 그죠? 네. 이게. 이게 타지도 않고. 바람도 네. 영향 안 받고. 어. 거기 타지도 안 하고. 어, 우리. 이게 전체 익으니까 60. 야, 백숙장 필살기 계란국. 어? 백셰프. 그리고 야채도 이게 타지도 안 하고. 그 좋지, 그게? 어. 불조절도 되고, 그지? 네. 야, 우리. 야, 세상이 좋아지니까. 옛날에 가스가 좋은 줄 알았는데, 어? 가스, 예. 또 가스가 쓸 때가 있고, 어? 그렇죠. 예. 근데 어쨌든 이, 이, 저, 가위가 너무 좋지. 멋진. 그러고 이게 목탄을 이게, 두꺼워서. 고기가 잘 타는데, 여기 하니까 고기가 안 타요. 인덕션에 여기 안 타? 네, 속까지 잘 있고. 와. 이거 멋진데. 야, 이거 한번 보자, 이거. 이게 사실은 칼도 되거든. 아나? 네, 이리 봐. 열어봐. 이거 빼봐라. 이거 빼면 그래. 칼대돼요. 칼대잖아. 이거 썰고. 네. 어? 그것도 칼대겠지. 이거를, 이거를 사다 준 사람이, 네. 우리 서울의 윤재춘 회원, 백일단 기억나나? 네, 말해. 그래. 산악 가이드 하고, 그지? 네. 지금 한창 바쁘셔서, 아, 너무나 보고 싶은 분인데, 우리 윤재춘 회원님 혹시 그 보고 계시면, 이, 가위, 고맙습니다. 바로 이게 회원 정신이야. 젊었을 때도 참 탔어요. 어. 뭐, 영덕 지품 출신이죠. 영덕 지품. 어. 근데, 통캠이 하루는 오셔갖고, 예. 고기도 맛있으면 사가지고 오고, 예. 이 가위를 가져왔어. 천당이 가위 한번 써보세요. 그러면서, 박목도 자릅니다. 그러더라고. 너무 좋은 거야. 이게 바로 통캠을 사랑하는 회원의 정신입니다. 이런 거, 소목, 저, 우리가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런 걸 가이드 하셔서 너무 고마운데, 윤재춘 회원 요즘 바쁘시죠? 예, 지금 이제, 그, 올레길 있잖아, 올레길. 그런데 이제, 그, 저, 가이드 하고 계시거든. 아, 그래요? 서울 어디더라? 요즘 그 코로나라가 이 가이드가 잘 다니죠? 아, 요즘은 산악회도 많이 다니잖아, 이제. 아. 코로나라도 그렇게 중한 그 방역을 안 하잖아, 이제. 어쨌든 윤재춘 회원 요즘 기타도 잘 치고 계시고 이 우리가 밥 먹고 이 가위를 볼 때마다 윤 회원 생각이 나요. 이 영상 보시면 연락 한번 줘요. 고기 맛있게 구워드릴게요. 아 이거 이 가위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 윤재춘 회원 생각이 딱 나네. 예, 너무나 인자하시고 정말 인품도 좋으시고 어? 기타도 편안하게 잘 치시고 고맙습니다. 가위 찍고 나니까 술 먹다가 밥 먹다가 좀 더웠어. 내가 입던 옷을 벗었는데 와 갑자기 또 이 옷을 준 사람이 생각난다. 우리 김준성 회원. 와, 어? 이거 한 4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인데 내가 장집에 갔을 때 가을인가 겨울인가 나한테 이 옷을 하나 주면서 입고 가라 그러면서 주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지금, 이 밖에 야외에 이렇게 밥 먹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등록했는데. 준성이, 우리 갑장 준성이 보고 싶어. 이 옷을 지금 촌장에게 입던 옷을 선물해 줬지만은 너무 고맙고, 사실은. 그래서 이 옷을 아주 자주 입고 있어요. 보고 싶으니까 또 연락 주세요. 옷 색깔도 좋네요. 어, 좋아, 아주 좋아. 나한테도 맞고. 아, 밥 먹다가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.